선물이 도착했어요. 과메기예요. 청어 과메기. 나래 농수산 구룡포에 계신 분이 세상에 이렇게 과메기를 보내주셨네요. 원래 구미에 고향이신 분이시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까워서 지금 뜯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감사한 마음, 어떡할까요? 나래 농수사님, 이렇게 셋트로 닭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어 과메기가 와, 맛있겠죠? 빛깔부터 달라요. 아주 맛있게 건조가 된것 같아요. 나래 농수사님, 원래는 뵙지도 못했고, 작년에 가서 뵀는데 얼마나 정겹게 말씀도 하시고, 인심도 풍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또 시켜 먹었었는데, 이렇게 또 팬으로서 선물을 주신다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번호가 있어요.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과메기 맛있어요. 맛있는 과메기 주문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했어요. 아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찐팬, 나래 농수산 사장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겨울 나기를 하겠습니다. 저 군침 돌아요. 이제 떠들어서 먹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유치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나래 농수산 최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과메기, 오늘은 목이 터졌어요.